큰 장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제 비유 얘기들은 다 주제가 같은 장에 나오면 그 주제는 동일한 주제다. 얘기는 달라도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과연 끝까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내가 소멸하지 않고 또는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지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이 우리 속에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때부터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가 돼버려? 위선이 돼버린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가짜 믿음이 돼버린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열천의 비유,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 즉 성령을 지킨 신부들은 결국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성령을 마음속에 잘 지키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은 성령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왜?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나가시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떠나기 싫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밧세바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와 계신 성령을 거두시지 마옵소서. 그 기도 보고 저는, 이야, 믿음이 다윗 정도가 돼야 되겠다. 왜 다윗은 그런 고약한 죄를 지어놓고도 뭐요? 자기의 성령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대단한 믿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짓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때 악한 거지.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가서는 그렇게 악한 짓도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악한 짓을 해. 다윗은 진짜 악하잖아. 젊은 철을 빼앗고, 그 장교는 뭐예요? 죽여버리고. 이거처럼 도덕적으로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베풀으시어 나의 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내 반역죄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실로 그 이유는 뭐야? 내가 이렇게 악한 것은 악하다는 것은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그래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거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성실과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주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슬초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피로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예수를 안다는 것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비록 주님께서 나의 뼈를 꺾으셨어도 내가 다시 기뻐하며 외치겠습니다. 주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거룩한 영, 주의 거룩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주의 거룩한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은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왜? 성령이 머물러야. 그렇죠.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가 다시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자,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그 믿음. 참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성령을 그대로 머물게 하시고 계신다. 자, 참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면 뻔뻔스럽게 한이 없지. 그렇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아니, 박사님, 그럼 이래놓고 또 재짓고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뭘지도 모르지. 네, 성령을 몰라서 그래. 성령을. 내가 정말 그렇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그냥 허랑방탕 절대로 살게 하지를 않으시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자꾸 그러면 뭐 술 처먹고 무선살 먹고 삼겹살 먹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감사를 모르는 거야. 왜 감사? 성령이 없으면 감사를 안 하죠. 자, 그래서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나처럼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지.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가시지 않는다. 또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가르치겠습니다. 이야, 참. 이 시편 51편은 참 멋진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도 그 분량이 있다. 사람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왜 나는 박사님처럼 그래가지고 고민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얘는 다 이 정도, 얘는 이 정도 이렇게 다 그것이 나에게는 나로서는 최선이야. 그렇죠. 그래서 한 탈란트를 주고 떠났다. 다섯 탈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장사해가지고 또 다섯 탈란트를 뭐요? 벌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다. 이것도 중요한 말 같아요. 두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 벌었다는 말은 안 해요. 두 달란트를 줬으면 두 달란트. 그것이 너의 뭐예요? 분량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분량을 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만약 이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곱 달란트를 벌어, 이때는 고민이야 이제. 근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는 한 달란트 분량밖에 안 되고 그러면 한 달란트는 벌 수 있다. 그 정도면 너는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감추어뒀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세 사람을 이제 한번 두고 뭐가 문제냐? 얼마나 벌었느냐는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의 분량만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이 알아. 그 분량대로 를 하지 않은 거야. 그럼 왜 하지 않았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한 분량의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주인을 오해했어. 네. 주인을 오해했다. 주인은? 오해. 오해. 잘못 알고 있어. 주인을 뺏겼어. 자. 이제 요게 참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자, 어떻게 되가나 한번 봅시다.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안 벌었을까? 벌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능력은 가지고 있어. 오랜 시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이제 결산할 때, 예. 다섯 탈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탈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탈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탈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겼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다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거는 이제 이 다섯 탈란트를 받은 사람과 두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벌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다섯 탈란트를 벌은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탈란트는 누가 주는 거야? 성령이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 그 탈란트를 주고,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하면,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다섯 탈란트를 주신 사람은 다섯 탈란트를 벌게 돼 있는데, 그 번 것도 뭐예요?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성령이 주신 탈란트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섯 탈란트 받은 사람이 다섯 탈란트를 번 것은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자, 이제, 그런데 두 탈란트를 번 사람은 이제 그거고 독한데, 한 탈란트 받은 사람 왜? 한 탈란트 받은 사람 결국 뭐를 거부한 거예요? 성령을 거부한 거야. 성령은 너는 한 탈란트를 충분히 받을 믿음이 있고, 나 그 성령이 그 믿음을 줬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자, 성령이 문제예요. 보세요. 한 탈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뭐라?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내가 뭐하여? 굳은 사람이니까, 굳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내가 두려워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한 사람이요? 조건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내가 만약 장사하다가 들통 나버리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면 안 되겠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은 대로 놔뒀다가, 받은 대로 돌려주면, 이 벌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사람이고, 다섯 탈란트 받고 두 탈란트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한 이유는 뭐예요? 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본전을 어떻게? 털어먹어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 하나님은 그래, 수고했다. 털어먹었구나. 괜찮다. 그래도 내가 기쁜 것은 네가 털어먹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줘서 고맙다.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성령이 주신 믿음을 이 두 사람 받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한탈란트 사람은 성령이 주신 믿음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만약 본전을 털어먹는다면 와 하나님한테 혼나겠네. 이제 그것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야. 성령이 없다. 성령이 있으면 털어먹어도 왜 나는 내가 내 주머니에 뭐 넣은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할 수 있는 대로 뭐야 내 탈란트를 발휘해서 내가 할 만큼 뭐야 했으면 하나님은 털어먹었냐 안 먹었냐 그거를 문제 삼지 않으신다. 즉 내가 얼마만큼 잘했냐 못했냐 나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뭐요 하나님을 믿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장사를 하면 과감하게 할 수도 있잖아. 뭐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야, 이거 털어먹었다가는 난 이제 골로 갈 텐데.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문제는 바로 성령이 계속 내 속에 함께 계시냐, 내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탈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아주 굳은 분이 아니십니까? 굳은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막 부려 먹어가지고 투자도 안 하고 우리 벌은 거 뭐예요? 다 뺏어가는 그런 분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다가 밤부터 아무도 모르는데 밤부터 놨다가 이제 돌아오셨으니 받으십시오. 나는 얼마나 안전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손에 끼쳐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뭐 안 짓고서 죄인인데 뭐 짓고 안 짓고 무슨 차이야? 이런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 곧 성령의 문제였다. 그래서 당신의 탈란트를 자 여기서도 이제 문제입니다. 당신의 탈란트. 여기는 나에게 두 탈란트 받은 자는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시여 나에게 두 탈란트를 주셨는데 나에게 두 탈란트를 뭐예요? 나를 믿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주인님을 믿고 장사를 씩씩하게 해서 두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벌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주냐 안 주냐라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무조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믿으면 그 내가 얼마나 벌었냐라는 조건에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푼도 못 받았으니 못 벌었으니까 이 자식 너는 너는 천국 못 간다 이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떤 교인이 이 이웃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와 1년 동안에 5명을 인도를 했다 해서 그래서 교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구원받을 거고 한 명도 못 만들었다 하면 이거는 예, 구원 못 받을 거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 부담을 주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죠. 예.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그 전도받은 사람도 결국 그런 교인이 돼. 이게 전도 하나 많아. 이런 이제 결과를 낳는데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게 이 성경을 다 참 거꾸로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손해 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르진 않잖아. 악한 사람이 게으릅니다. 에? 악한 사람이 대부분 게으르. 나 보니까 거의 악한 놈이 그렇지. 우리가 보는 눈을 그렇지. 오케이. 자, 근데. 왜 이 사람을 악하다고 그럴까? 도덕적으로 악한 짓은 안 했잖아. 그렇죠? 뭐 이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인이 준 대로 그 본질을 그대로 잘 간수했다가 주인이 오늘 탁 주는 거는 도덕적으로는 착하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조건적으로 믿는 것은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악한 거야.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한 거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요? 뭐 악한 짓 뭐 했는데?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악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움을 줬잖아. 그 두려움을 받고 두려우니까 장사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아무 한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죄만 안 지면 천국 갈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 주인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 이자 놓는 자들 그렇죠. 이자 놓는 자네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주게 하지. 그런데 그것도 못했거든. 그것도. 그거라도 했으면 뭐예요? 돈 벌었잖아. 그래서 나는 한 달란트 가지고, 주인님이 오래 안 돌아오셨는데 그동안에 이자가 또 한 달란트 생겼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거야. 왜? 날릴까 봐. 그래서 땅에 묻어놓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것이 한 달란트 그 정도는 뭐예요? 장사는 못해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으면 다 뭐예요? 사단에게 다 빼앗긴다 이 말이죠. 빼앗긴다. 그래서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믿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무엇이 문제다? 하나님을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1년에 몇 명이나 이때까지 이 교회에 인도를 했느냐, 안 했, 못 했느냐. 이렇게 조건적으로 따지면, 결국 자기도 무선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조건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믿은 대로.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 끝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 자, 결국 이때까지 한 이 탈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도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과연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비교하는 거고, 이제 이 탈란트도 같은 얘기죠. 그렇죠? 듣고 보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 내가 성령을, 그때까지 성령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천의 비유도 그렇고, 이 달란트의 비유도 그 내용이 같은 주제라는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비유도 이제 우리는 같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조금 형식을 다르게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양과, 누가 양이며, 누가 염소인가를 구분할 것이다. 자, 양은 뭐 있는 사람? 성령을 지킨 사람. 성령 지킨 사람이면 뭐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다섯 탈란트, 두 탈란트 받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한 탈란트인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같은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그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이제 임금이,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예요? 상속을 받으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지켰다는 얘기죠. 이제 그럴 때 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나 오른편, 그래서 오른편에 서게 된 이유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였고, 그 다음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뭐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지도 않을 거고, 예수님이 목마르게 뭐 헐벗고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네. 그럼 우리는 구원 다 받았네? 이제 그게 아니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는 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들, 왼쪽에 염소들한테는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돌보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와보지 않았고.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주님을 뭐요? 찾아갔는데, 우리는 할 거 뭐요? 할 거 다 했는데요? 자, 뭐가 문제예요? 왜 이 염소들은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한 거를 다 기억하고 있을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렇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 사람들이야. 왜? 이거 안 했다가는, 이 불쌍한 사람 안 도와줬더라면, 준다면, 난 천국 못 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 왜?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이 착한 일을 했으니까. 왜? 안 하면 또 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일이 자기가 살면서 구원받을 짓 할 만한 것을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 써놨을 거야. 그렇죠? 왜?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한테 항의하려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위주의적인 사람들로서,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 아까 아침에 보셨잖아.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 들어간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했다고요! 하는 놈은 뭐야?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너희들은 나를 조건적으로 보고 그거 다 우리 했는데요! 이 정도면 곧 받아야 천국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11조 한 푼도 속인 일이 없습니다. 왜? 속였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우리 어머님 얘기하신 대로, 그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눈에 눈물이 났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눈물 흘리려고 흘린 거 아니지. 나도 모르게.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래서 좀 힘든 교인이 있어서 얼마 해줘. 그건 구원 받으려고 한 짓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그러나, 조건적인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다 수첩에 적어 놨다니까. 결국,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삶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이 말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난 너희를 모른다는 말은 너희는 나를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아니거든.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난 너희 모르겠어. 이제 물론 그들이 자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얘기 마태복음 7장 22절 얘기하고 이 비유하고는 뭐요?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아따 저도 옛날에 이거를 읽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헷갈려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했대는데 왜 했대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럴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성령이 없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내가 읽어야. 뭐 이거는 하나님의 어법이지 인간의 어법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때까지 다 받은 게 뭐밖에 없다? 저주를 받고 있었다. 그 뭐예요? 조건적 하나님, 마귀가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야. 즉, 하나님이 너는 조건적 하나님을 이때까지 믿고 있으니, 있었으니 나는 지금부터 너희를 저주한다는 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주를 받았지. 하나님이 저주를 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이제 저주를 줬다. 자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내가 준 은혜를 받지 않고 뭐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줄 알아라. 그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저주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것 자체가 사단이 주는 저주를 받아들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뭐요?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뭐요? 불에 들어가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영영한 불에 쳐넣는 자가 아니고 들어간다고 돼 있어. 그래서 영어성경 보면 엔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는 뭐예요? 들어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쳐넣는다는 얘기로 우리는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구절절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즉 사망으로.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이지, 죄의 결과는 안 죽고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은 죄 결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조심해서 지금 들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죽어 안 죽어? 살아있잖아. 이거는 큰 문제야. 지금 해결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죄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 창세기 3장에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를 지금 기독교가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죄인은 죽어버리는 거야. 사망이야. 뭐, 안 죽고 살아가지고, 우승치고, 와, 뜨거워 죽겠다. 심지어는, 천국이 보이고, 지옥에서. 아이고, 저게 우리 아들이 천국에 있네. 아들아, 나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아들아,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뭐예요? 내 혀에다가, 그러니까, 지옥 가도 뭐 있어? 혓바닥이 있다고. 아니, 이거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네. 그것이 이제 누가 보면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지옥 간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있어. 왜? 그 사람들은 손가락도 있고, 혓바닥도 있고, 그렇죠? 몸이 있어. 보통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쳐? 지옥에는 몸이 가는 게 아니고 뭐요? 혼이 간다고 가르치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옥에 온 몸으로, 지옥을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해놨다.
그러니까,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품는 자는, 어떻게? 아, 그 두 눈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눈을 빼고 천국 갈래? 온 눈 가지고 지옥 갈래?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듣고 일단 잊어버리세요. 이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 정도로만 그렇게 아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나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죄짓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와, 온 몸이 이 예수님, 예수님이 말하는 몸은 몸이 가는 곳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지옥, 몸을 가지고 가는 지옥 아닌 혼으로 가는 지옥을 우리끼리 만들어버렸어. 자, 보자.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 죄를 짓거든 찍어라. 손 하나 없어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온몸이 지옥에. 그래서, 이거는, 저 친한 교인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교인 놀래 잡았죠. 예수님 몸이 지옥에 던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누가 가르쳐 주더나? 그럼 위주상무입니까? 이렇게 되면 시끄러워져요.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해드리냐고 하면, 이만큼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혼란 상태다. 이 정도, 이것도, 이 문제도 그 혼란 상태 중에 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성경을 다시 재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조금씩 해주면, 그 참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가야지. 이런 쓸데없는, 이거 알고 모른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건 아니니까. 구원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면서, 하여튼, 가장 큰 그림은 뭐다?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무조건적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 지금, 이렇게 듣고 가도 뭐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주 또 그 상대 교인들이 암 환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암에 안 걸렸으니까 자꾸 이게 12조가 되면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장로님? 이래서 하면 아주 분위기 다 깨져. 그러니까 그렇게 이만큼 사단은 성경을 뭐요? 총체적으로 혼란시켜 놓고 있고 우리는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돼 가는데 반드시 어떤 때가 되면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 네. 그 때가 와. 그럴 때, 와, 우리가 총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때가 와요. 그때 되면 우리가 드디어 놀랍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오면 우리는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도록 쓰임을 받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가르침 받고 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세 사람 이거는 저는 그럴 때를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세 사람 합의 뭐 빨리 문 닫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언쟁이 나오도록. 안 해야 돼요. 열천의 비유, 그 탈란트의 비유, 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비유도 결국은 핵심은 성령을 지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지금 바울은 이제 곧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예비되었으므로 하늘에 내 면류관은 그동안 뭐 되어 있었다? 예비되어 있었다는 믿음. 즉,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면류관을 내가 가면 하나님이 씌워줄 내 면류관은 이미 그동안에 뭐예요?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면류관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달렸다. 이제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렇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만은 뭐요? 지켰다. 그 믿음으로 나는 그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받으러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일, 또다시 다윗이 생각납니다. 자,
자기 그 다윗이 그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에게 성령을 거하도록 성령을 거두시지 않고 있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열심히 들으면서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